객지에서 널 만나다니. 공교로운 건 혜주 아빠도 나 같은 채씨라는 거. 명남씨. 지금은 고인한테 얘기가 아니고 적당한 때가 오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.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앞으로 더 못 기다리겠니? 어쩌면 넌 아직도 하나도 안 변했니? 우리 둘이서만 이렇게 여행한 게 처음인가? 아마 그럴걸? 어찌 좀 어색한데. 대체 달라진 게 뭘까? 음악이 없는 거 아닌가? 그레고리 팩은 무슨? 하나도 안 닮았구만. 뭐라고? 아빠 옆모습이 그레고리 팩 닮았다잖아. 엄마 그러디? 첫사랑 얘기해달라고 했더니 그러대? 엄마 시력이 그렇게 나쁜가? 아니 콩깍지 때문에 그런가? 둘이 첫사랑이라며? 어? 어어 그럼. 엄마가 또 무슨 얘기했는지 털어놔봐. 처음 서울 와서 우리 아빠 만난 얘기. 미안하지만 여기서 우리 아빠는 진짜 우리 아빠를 얘기하는 거야. 엄마가 또 그런 얘기도 했어? 네가 무슨 수로 그나 힘든 데서 엄마를 찾아. 그럼 아프단 소문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어. 가서 취직 자리도 알아볼 겸 겸사겸사 다녀올게. 새로운 사장님이 너 몇 평 일자리 준다고 그랬다면서. 할머니는 그럼 내가 할머니처럼 이 좁은 데서 영화표나 팔면서 살길 바래? 그럼 한 사흘이면 되겠지? 몰라. 가봐서. 아가씨, 내가 도와줘? 아니에요, 괜찮아요. 아니야, 내가 이 동네 토박이라서 아주 흔해. 어디 줘봐. 식당 이름 들었거든요. 여기 어디쯤인 것 같은데. 아, 여기? 내가 잘 알지. 여기서 가까워. 저 그냥 가르쳐만 주세요. 제가 알아서 찾아갈게. 걱정하지 마. 서울 하면 눈 감으면 사람들이 코베 가는 줄 알지? 걱정하지 마. 가는 방향이 같으니까 내가 데려가 줄게. 응? 걱정 말고 어서 가자. 나한테 그냥 순경이라고만 써. 노총각이. 틀린 말은 아니네 뭐. 절대법을 추격하다가 순직한 그냥 순경. 근데 아빠 왜 우리 엄마랑 바로 결혼하지 않았어? 그러게 나 말이다.
아빠 집이 갑자기 여기 떠나는 바람에 연락이 끊겼어. 찾으려고 노력 많이 했었지만은 그게 잘 안 됐단다. 아무래도 엄마가 아빠 피해서 도망 다녔던 모양이야. 여기가 어디야? 엄마 아빠 추억의 장소. 추억의 장소? 아빠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하고 친구가 된 곳이기도 하고 또 그 친구를 잃은 곳이기도 해. 그 친구야 사람도 이번 동창회 와? 글쎄, 그랬으면 좋겠다. 근데 워낙 유명 인사가 돼버려서. 누군데야? 나도 알만한 사람? 너 그 영화 감독 이우준이라고 들어봤니? 아니, 잘 모르겠는데. 어, 그래? 그 영화 꽤나 본 사람들한테는 이름 정도는 알려진 모양이던데. 몰라, 난 영화 감독이 될수야. 내가 볼 땐 세상에서 우리 아빠만큼 근사한 사람이 없는데. 아이고, 고맙습니다. 예? 전혀 위로는 안 됐다만. 혜주야, 가야겠다. 왜? 무슨 변한데? 지금부터 마음 단단히 먹어. 알았지? 이 세상에 혼자 버려두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. 네 옆에는 아빠가 있잖아. 아빠는 엄마 때문에 엄마 기다리느라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소모하셨어. 게다가 널 이렇게 예쁘게 키워주셨고, 혹시라도 아빠 마음 상하게 해드리면 안 돼. 엄마, 알고 있으니까 우리 걱정 안 해도 돼. 그래. 엄마, 우리 딸 믿어. 혜주, 엄마하고 약속했지? 아빠하고